삼성의 김영웅 선수, 저희가 오늘 메인 주제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무서운 성장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생이에요. 기아와의 경기에서 김영웅의 맹타, 그리고 이제 좌승현 선수의 호투로 기아의 5대2 또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어제 경기 김영웅 선수 데뷔 첫 4번 타자로 또 출전을 했습니다. 1홈런, 3안타, 1타점, 6회 솔로 홈런 때려냈고요. 이게 또 시즌 9호 홈런입니다. 팀 내 홈런 선두로 또 올라서게 됐고,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도 마이너스 1개, 뭐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김영웅 선수 차기 삼성 4번 타자로 낙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선수인지 이것도 한번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3, 4번 어디다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저 홈런 치는 장면을 보고 스윙을 보면은 메커니즘이 예전에 이병규 선수 있죠. 네. 큰 이병규 선수. 아, 그렇죠. 네. 그 비슷한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앞이에요. 그러면서도 밀어서 또 홈런 칠 수 있고. 그 김영웅 선수 오른손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예요. 오. 여기서 펴져서 나오지 않고 이 리드가 굉장히 앞에서 리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만큼 아크가 크고 그리고 밀어서 홈런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포인트가 앞이니까 아무 데서나 맞아도 다 홈런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 이동이 굉장히 길게 만들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영웅 선수가 그러니까 좋은 볼도 잘 치지만 네. 윙구 같은 경우에도 잘 참아내고 그것도 이제 커트가 되는 그런 스윙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작년까지 김영웅 선수 수비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 주신 분 계십니다. 수비 너무 불안했죠. 직관가 썼던 키움 전에 이현석 타구에 무리하게 처리하려다가 6실점한 경기 보고 허파 디비지는 줄 알았는데 올해 수비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확실히 오키나와에서 많이 구르면서 몸이 기억한 걸 또 보상받는 느낌이다. 확실히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좀 안정감을 찾게 되니까 타격에서도 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다니까. 네. 그러니까 네. 수비는 의욕이 많으면은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오히려 네, 의욕이죠, 의욕. 내가 이제 멋있게 잡을 수 있겠다. 네. 도전 의식은 좋은데 그런 도전 한번 해보다가 아 이것 때문에 한 배씩 더 주고 또 그리고 또 수비 전체가 불안해지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 생기면 그때부터 자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 포지션에서 외야하고 1루수는 의욕이 앞서면 안 돼요. 자제해야 돼요. 안 가도 되고. 네, 그런 걸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애초에 툴은 좋은 선수였는데 이진영 코치 만나고 타격에 눈 뜬 것 같아요. 돌비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카이저님도 포인트를 앞에다 두고 치라고 했었던 게 이제 이진영 타격 코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큰이병규 선수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큰이병규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배트 컨트롤도 좋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좀 바깥으로 나가는 공도 공략을 해서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 스위스팟에 맞는다고 하죠. 네네. 배트 중심에 또 맞다 보니까 이제 홈런도 또 잘 나왔었는데 그런 모습을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오른손 리드가 잘 되면 저 앞에서 공을 치거든요. 네. 자꾸 뒤에서 안 맞고 자꾸 면을 여기서 만들면 면도 안 되는데 자꾸 여기서 파울 치고 그러다가 볼카운트 안 좋아지면 아웃되고 파울 치고 앞에서 그냥 안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좋은 타구 만들고 그 아까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앞으로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홈런 한 30개 정도 30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아, 그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밀어서도 담장을 넘길 수 있는 선수다. 이거는 타고난 힘 자체는 갖추고 있는 선수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메커니즘이 좋으니까 그 힘 이상의 그 타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러니까 홈런에 대한 그 순위 경쟁,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선수는 바깥쪽에 홈런이 나와야지 레이스를 할 수 있지. 네. 한쪽으로만 한 방향으로 홈런이 나오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김영웅 선수가 30홈런 이상도 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밀어서도 홈런을 때려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렇죠.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배트 짧게 잡으라는 감독님 조언에 자기 준비한 대로 해 보겠다고 밀고 간 거 보면 자기 것도 확실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아드리에느 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프로 선수는 또 저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코칭 스태프의 얘기 뭐 당연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겠 지만 본인의 생각하기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했을 때 그 밀고 나가는 뚝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프로야구 선수는 예스맨이 되면 안 돼요. 뭐 해라 예 하다 보면 내 게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아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본인이 또 생각했던 연습이 있고 생각했던 네.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벗어나면은 자기도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뭐 재활센터 그 일본의 도토리현의 재활센터 유명했잖아요. 네. 거기 제가 제일 처음 갔거든요. 오. 아프지도 않은데 한번 가보라 해서 네. 갔어요. 우수하고 나서. 네. 근데 일본 선수들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스맨 되지 말고 약을 배부르게 하라고요. 오, 배부르게 하라. 네, 게으르게 나태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도해볼 거.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내가 안 되면은 뭐 선수 생활 그만두고 잘리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시도해볼 수 있는 건 다 시도해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시도할 거는 다 해보라는 얘기인데 어. 그때 좀 굉장히 좀 제가 그 방향성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배부르게 또 야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시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 김영웅 선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해 보면서 자기 것을 또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너무 어린 선수 아니겠습니까? 2003년생이면은 아직까지 선수 생활할 날이 훨씬 많이 남은 선수인데 본인의 것을 확실하게 또 지금 찾아가고 있는 모습 또 보기 좋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박진만 감독도 김영웅 선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타격에서의 집중력이 좋아졌다. 현재 페이스라면 올 시즌 30홈런도 가능할 것이다.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삼성 라이온즈 확실히 상승세의 중심은 또 김영웅 선수지만 또 이제 김원곤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2대1로 동점 상황에서 무사말로 김원곤 선수가 또 2타점 2루 타격도 때려냈는데 상대 투수 폭투로 1점까지 또 추가할 수 있었죠.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9회 초 깔끔하게 맞고 승리를 거뒀는데 이 김원곤 선수도 사실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까 뭐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나락슬기 스윙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 땅볼 왜 이렇게 맞냐 그리고 타율도 너무 낮고 기 찬스 때마다 맨날 병살치고 이러니까 팬 여러분들의 여론이 좋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또 사실 뭐 스윙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달라진 게 없어 보여도 본인 스스로는 요만큼씩 달라질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배트를 여기 들고 있다가 여기 드는 거하고 네. 또 여기 들고 있다가 여기 드는 거하고 이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타이밍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 이제 바꾸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봐야 되고 어떤 분이 짧게 잡으면 뭐 컨택 위주로 짧게 잡으면 더 컨택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게 잡는 거는 배트 길이를 못 이겨서 짧게 잡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배트 길이를 못 이기는데 길게 잡아봐야 스윙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메커니즘 안 좋으면 짧게 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길이가 본인의 스윙에 맞기 때문에 하는 거지 힘이 있는데 굳이 그리고 스윙이 되는데 굳이 그 삼진 먹는다고 해서 짧게 잡아도 스윙 헛돌아요. 그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황태자님께서 부담감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만개한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또 치고 올라온다는 것도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스트들. 그때 안 좋을 때 자꾸 이제 마음이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좋은 타격 안 나오고 자꾸 병살 치게 되고 유인구를 자꾸 치게 되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그 생각했던 공만 치게 돼요. 네. 뭐 그런 변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원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타석에 또 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또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현준 선수 뭐 뿐만 아 김현준 선수가 지금 좀 부진하긴 한데 김현준 선수가 좀 살아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또 이 좌완 이승현 선수의 또 활약도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죠. 3회 초 2루타 2개 그리고 내야수 송구 실책 등으로 2점을 내줬을 뿐이고 나머지 5이닝은 또 이제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최종 성적이 6이닝 동안 3피 안타 2실점 그리고 자책점은 1실점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1자책밖에 되지 않았는데 프로 데뷔 후에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 시즌 라이언즈 파크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즌 홈 16이닝 1자책. 아니 사실 이 좌완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재구 불안도 있었고 또 불펜으로 나와서도 장타를 많이 허용을 해가지고 믿고 쓰기 좀 어려운 선수라는 얘기들을 많이 팬분들께서 주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확실하게 또 이 환골 탈퇴한 모습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루틴이 생겨야 되거든요. 루틴이 생겨야 된다. 네. 퀄리티 스타트 이제 처음 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루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루틴이 이제 뭐 선발 나갔다가 또 4일 쉬고 5일째 또 등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루틴이 어떠한 루틴을 가지고 하는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내 자신이 경기를 하지만 그 루틴을 모를 때가 있는데 공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나면은 그 루틴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좋은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루틴이 만들어지는데 그 루틴이 지금 생겼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은 선발 투수로서의 그 루틴 그 4일간의 그 휴식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선수들마다 이 몸 만드는 그 방식들이 또 서로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등판했을 때 이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네.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돌비수님 말씀처럼 선발로 갔어야 됐다. 선발 투수는 어쨌든 루틴에 맞춰서 나머지 뭐 나흘 동안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오 닷새에 한번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루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밀포트 선수 요즘 아직도 148라고. 그니까요, 네. 제가 이제 해설할 때 그 취재 간 적이 있어요. 네네. 애리존에 취재 갔는데 연습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다들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제가 리포트 선수를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 한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수가 지금 자기 연습 그 연습이 있는데 그 연습을 한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거를 루틴을 깨면 안 되거든요. 아하. 아,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계속 기다렸어요.
그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선수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루틴을 끝까지 다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니퍼트 선수 자기만의 또 것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선수 생활 하면서 계속 만들어왔던 걸 텐데 그렇게 계속 지키면서 좋은 선수 생활 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도 공 던질 수 있는 게 지금도 그때 저 백투더 그라운드 할 때 보니까 그 루틴 만들 하더라고요. 또 아직도 선수 아닌데 아직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잠깐 사이에 다시 또 한 130 나왔다가 147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그 몸을 만들면 또 금방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예, 예. 신기합니다. 이채리님 또 5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해보다는 삼성이 좋은 분위기인 게 한 선수가 미쳐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틀 전에는 원태인의 멋진 투구 이지현 선수 홈런 치고 임기모가 못 지켰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김영훈 김원곤 잘 치고 좌승현 선발 최하늘 최성훈 우승현이 막아내는 등 주인공이 또 매번 바뀐다는 거. 이게 사실 잘 나가는 팀들의 또 조건인 것 같아요. 매번 주인공이 달라 진다라는 거. 네네. 좀 이따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요? 롯데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네. 롯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관혜아님께서 2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곤 고맙습니다. 선수는 팬들이 아는 차이가 있습니다. 뒷발이 또 안 빠지는 날이 잘 치는 날이다. 뒷발이 안 빠지고 이게 좀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뒷발이 빠진다는 건요.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 타이밍 맞추려고 뒷발을 빼는 거거든요. 그렇죠. 빠른 볼 억지로 노렸는데,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빠른 볼 노렸는데 변화가 왔을 때 뒷발을 빼고 타이밍을 늦추는 건데 그게 안 생긴다는 거는 내가 노리는 공을 지금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컨택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네. 뭐 어떤 공을 던질지 미리 알고 치지는 못하니까 네. 빠른 볼 대부분 빠른 볼 노리다가 변하고 대처하는 거예요. 모든 선수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김영곤 선수는 그 타이밍을 발을 빼면서 찾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카이저니 뷰캐논 선수도 늘 강조한 게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만의 루틴은 꾸준히 해야 연속성이 생긴다고 원태인 선수 보고 피곤하더라도 그거는 지켜야 한다고도 충고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선수들 또 좋은 선수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 그걸 꾸준히 지킨다라는 네. 거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기분 나빠도 밥은 먹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밥 먹듯이 이렇게 훈련 자기만의 루틴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 상승세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금 순위가 몇이냐 3위예요 지금 3위. 네. 지금 뭐 NC와도 지금 승수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지금 한 게임 차 나고 선두 기아와도 세 게임 차니까 충분히 지금 상위권에서 이 승부 싸움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생각도 또 그렇죠. 드는 것 같습니다. 네.